네,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54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60민주항쟁 33주년이 되는 날인 동시에 고 이호 여사님의 일주기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열사와 여사님의 영전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6월 항쟁은 한국 현대사를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짓는 민주시민혁명입니다. 60민주항쟁에 참여한 분들과 그 자녀들은 30년 후에 촛불혁명으로 87년 민주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촛불혁명 후 처음으로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6월 항쟁을 완성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누적된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한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 60시대를 넘는 새로운 시대를 개막해야 합니다. 시대 변혁의 결연한 의지로 아스팔트를 달렸던 넥타이 부대 6월 항쟁의 정신을 되살려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시대를 개혁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수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고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겨 법률을 위반한 상태인 국회가 더 이상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자꾸 관행을 이야기하는데 그 관행을 따른 이전 국회가 85명이 바로 식물국회, 동물국회였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다시 과거 국회의 오명을 반복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새로운 관행을 통해 책임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상임위 구성을 둘러싸고 야당의 발목잡기에 잡혀있을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 극복과 비상경제 탈출에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에게 요청을 합니다. 상임위 배정을 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자꾸 극복하는데 지연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가 아닙니다.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해야 할 몫을 다 못한 결과를 빚고 또다시 21대 국회가 동물국회 이상의 오명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여야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대로 특위를 구성했고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정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조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제 야당도 상임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수 조정 때문에 며칠 늦어진 국회 원 구성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와 민생의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됐습니다. 국난 상황에서 국회가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절박한 삶과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원구성을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야당이 원구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도 국회가 다음 주부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